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올 시즌 전력 구성이 다 끝났다고 예상되던 요즘 한 가지 다소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올 시즌 FA를 신청했던 김민성 선수가 사인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직 구단 오피셜로는 뜨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 이적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에서 세부 내용 조율 중이지 않을까 했는데, 후속 기사에 따르면 이야기가 된 것은 맞지만 합의점을 찾는 중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사가 뜬 걸로 보아 롯데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민성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올드 롯데 팬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김민성 선수는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선수로, 예전부터 타격이 큰 가능성을 보였었던, 올 시즌에 내야 전 포지션을 100이닝씩 소화했을 정도로 어디다도 또 뒤지지 않는 88년생의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나이가 꽤나 있는 선수지만 내야가 약해진 팀 사정과 김민석의 올해 성적에서 이해관계가 들어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민석의 올해 성적을 보면 300타석 이상 소화해서 2할 중반대 타율과 홈런 8개를 기록했고, 그와 함께 0.7을 넘기는 OPS를 기록해줬습니다. 이는 롯데 2루수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타격 기록이죠. 물론 올해 포함 최근 몇 년간 타격 성적이 예전의 김민성에 비하면 확실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고, 또 후반기에 급락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성적을 무조건 내준다고도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타격에서의 기대치만 놓고 봤을 땐 롯데 2루수들 중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올 시즌 2루수로 가장 많이 나와 280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실책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나이를 먹었음에도 안정된 수비를 자랑하며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런 김민성이 있었기에 LG 내야가 주전들을 부상으로 흔들릴 때 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정도로 정말 알토란 같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롯데에 온다면 주전 2루수 혹은 내야 전포지션 백업 1순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영입 명분은 충분히 알겠고, FA B등급의 선수지만 사트로 데려오는 거니 보상 선수가 없다는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출혈로 김민수를 내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자면 저는 2라 2야 지명권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이나 선수 출혈이 있는 사트라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김민성 선수는 롯데에 오면 분명 도움이 될 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롯데에 있는 오선진과 마찬가지로 백업일 때가 아름다운 유형의 선수로 주전으로 데려오기엔 정말 애매한 선수이며, 안 그래도 노진혁, 이학주 등 나이 많은 내야수들이 내년에 더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롯데인데, 그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선수입니다. 롯데 입단 동기가 손아섭 선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에 더해 오선진, 최양까지 영입했던 롯데인데, 안치홍 한 명 빠졌다고 여기에 확실한 주전급도 아닌 선수를 FA 금액이나 써가면서 한 명 더 데려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샐러리캡 때문에 안치홍 포기하고 구승민, 김원중에 집중하겠다고 한 롯데인데, 구승민, 김원중이 얼마 부를 줄 알고 여기에 FA로 88년생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온다? 그런데 여기에 젊은 선수까지 내어준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성 선수가 롯데에 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여전히 홈런 치는 능력은 다른 2루수 후보들보단 좋아 뜬금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14년 만에 롯데 복귀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절대 무시 못할 요소이며, 현재 롯데에는 주전이 필요하지 백업은 충분하기에 김민성이 그렇게까지 절실하진 않은 상황이라 생각해 그냥 데려온다면 오케이를 하겠지만, 선수 출혈이 있다면 저는 극구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진 정해진 게 없고 그저 저의 생각을 말해보는 것 뿐이니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김민성 선수의 롯데행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우산.